SF30 스텝 모터 컨트롤러를 소개하겠습니다. 총 8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리미트 스위치에 의한 상하한 제어와 각도 제어가 가능하며 속도 및 펄스 조절이 가능합니다. 왕복 순환 기능 및 딜레이 기능이 있으며 가감속 속도 설정도 가능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스텝 모터로 구동되는 리니어 레일 액추에이터로 테스트합니다. 정방향, 역방향, 정지 명령을 위한 3개의 스위치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스텝 모터 드라이버를 연결하여 스텝 모터를 제어하게 됩니다. 결선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동일합니다. 스텝 모터는 펄스 신호로 구동되며 펄스 수에 따라 회전 각도가 결정되고 펄스의 주파수에 따라 회전 속도가 결정됩니다. SF30 컨트롤러에는 상하한용 리미트 스위치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으며 MPN 애노타입의 센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유도형 근접 센서를 사용하였으며 센서 검출용 볼트를 장착하였습니다. 이제부터 8가지 구동 기능에 대해서 각각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그 기능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동작하며 리미트 센서나 스위치와 같은 한계 위치에 도달하거나 버튼을 놓으면 즉시 멈춥니다. 두 번째는 버튼을 누르면 회전을 시작하고 버튼을 놓아도 유지하며 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한계 위치에 도달하면 멈춥니다. 정회전 스위치를 누르면 한계 위치 1에서 멈췄다가 자동으로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한계 위치 2에서 멈춥니다. 이때 딜레이 타임은 설정 가능합니다. 전원을 인가하면 정방향 회전 후 한계 위치 1에서 멈췄다가 자동으로 한계 위치 2로 역방향 회전 후 멈춥니다. 이후 자동으로 정방향, 역방향으로 계속 무한 반복하며 정지 스위치로 멈춥니다. 정회전 스위치를 누르면 원하는 각도로 회전 후 멈춥니다. 역회전 스위치를 누르면 역방향으로 원하는 각도로 회전 후 멈춥니다. 정회전 스위치를 누르면
원하는 각도로 회전 후 멈추고 다시 자동으로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원하는 각도에서 멈춥니다. 전원을 인가하면 정방향 회전 후 원하는 각도로 회전 후 멈췄다가 자동으로 역방향으로 원하는 각도로 회전 후 멈춥니다. 이후 자동으로 정방향, 역방향으로 계속 무한 반복하며 정지 스위치로 멈춥니다. 정회전 스위치를 누르면 원하는 각도로 정회전 후 멈추고 정해진 딜레이 타임이 지난 후 다시 원하는 각도로 정회전, 이렇게 무한 반복합니다. 역회전 스위치를 누르면 역방향으로 동일하게 동작하며 한계 위치에 도달하거나 정지 스위치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 딜레이 타임은 설정 가능합니다.